언제라도 함께 보고 함께 웃는 친구 한국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연초부터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안석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IT 솔루션 개발 기업 CRLab 이재진 대표와 함께 모셨습니다. 이분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젊긴 하지만 이 분야에 가장 각광받는 유망한 이런 젊은 기업입니다. 아마 IT와 관련해서 지금 그 젊은 분들이 창업을 많이 꿈꾸셔서 이 방송을 이렇게 보신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 대표님의 얘기 한번 귀 담아서 이렇게 들어주실 것을 권하겠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까 그 보도에서 제가 IT 솔루션 기업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일단 CRLab이 어떤 뜻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CRLab은 컨텐츠 레볼루션 랩의 약어입니다. 아, 네네. 그 간단하게 컨텐츠 레볼루션이라고 하면은 뭐 혁명이나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런 네네. 건 아니고요. 네네. 아바타라든가 아이언맨에 나오는 상황실들을 보면 미래 기술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기술을 현실화시켜서 서비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회사입니다. 아, 사실 그 이렇게 젊은 분들이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시긴 했습니다는 이렇게 창업에 이렇게 꿈꾸게 됐던 어떤 계기 같은 거 이런 걸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그 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십몇 년간 IT 기업에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대부분 벤처 회사를 많이 다녔는데요. 네네. 벤처 회사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고 실패하고 없어지는 걸 많이 보면서 저는 한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CRLab이 그 주로 어떤 그 사업을 하는지 주력 사업 이런 걸 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 회사는 IT 시스템 구축하고 모니터링 네네. 컨트롤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IT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네네. 제가 그 주위에 제 와이프나 물어봤는데 사실 네네. IT 서비스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네. 저도 모릅니다. IT 서비스는 근데 어려운 게 아니라 네네. 저희가 스마트폰에서 받고 있는 많은 서비스들과 네네. 버스를 탈 때 제공해주는 버스 안내 시스템, 지하철을 탈 때 안내해주는 모든 서비스들이 IT 서비스입니다. 네네. 저희는 그중에서 일반인을 대상하기보다는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기업입니다. 사실 그 우리가 보면 이제 회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여러 각도가 있습니다는 네. 아무래도 이제 IT 솔루션이 어떠한 회사와 거래하느냐 이게 주 고객사랄까요? 이런 걸 좀 말씀하시면 시청자들이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렇게 어떤 이렇게 고객사들이 이렇게 같이 하는지 요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일단 IT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기관이나 기업들이 주 고객 대상이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니터링 컨트롤 솔루션 같은 경우는 현대카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이 네네. 솔루션은 보통 보면은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모든 금융권 회사들은 IT 네네. 상황실을 가지고 갑니다. 아, 네네. 그 IT 상황실을 보면은 보통 관제 모니터라고 해서 한 20개 정도 모니터를 공중에 띄우고 직원들은 네네. 개인당 6개 정도 모니터를 보통 사용합니다. 뭐 증권사 화면 같을 때 많이 나오는데요. 네네. 이런 화면들이 보통 그냥 보시기에는 다 시스템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지만 사실 네. 개인이 수동으로 다 화면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화면들을 태블릿이나 아니면 PC를 통해서 자유롭게 화면을 바꿀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게 저희 회사의 모니터링 컨트롤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답변이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그 IT 솔루션 시스템과 관련해서 네. 아마 그 증권사 이렇게 해서 최근에 모 증권사의 그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것이 이렇게 수동으로 하면 그 네. 타임상으로 그걸 잡지 못하는 거예요? 저 그거에 대해 잘 모르니까. 그건 좀 잡자니. 현대카드에서 업무를 할 때 그런 부분이 많은데 네네. 이게 장애가 발생할 때 그런 네네.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 보통 IT 상황실에서는 300개에서 500개 정도 화면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걸 다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재빨리 화면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 직원이 개개인별로 하나면 하면은 열다 보니까 그런 게 잡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하지만 저희 솔루션을 도입하게 되면 네네. 실시간으로 관련된 화면을 동시에 띄울 수도 있고 화면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고객 중에 현대카드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거기 내부적으로 그 이렇게 제가 아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요. 네. 그래서 반응을 봤습니다. 네. 반응을 보니까 굉장히 초기 인식과 달리 기존 네. 그 IT 솔루션과 달리 굉장히 호평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예, 예. 그거 좀 직접 대표님이 좀 말씀하기 어렵지라도 좀 예. 시청자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그거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그 저희가 현대카드에서 처음에 요청이 왔을 때 네네. 요구사항 간단했습니다. 네네. TV를 틀듯이 리모컨을 교체하듯이 왜 화면에 못 바꾸느냐. 근데 그 부분이 처음엔 다 바로 와닿지 않았거든요. 네네. 하나하나의 화면을 바꾸긴 쉽지만 전체 화면을 개별적으로 움직인다는 거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렇죠. 그런 네네. 것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SF 영화를 다시 많이 돌려봤습니다. 어떻게 네네. 하면 될까 해서 그 당시에 저희 개발진들하고 함께 고민을 하면서 그 해결 방안을 찾아서 지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뭐 보안이든 아니면 거래 시스템이든 뭐 측면에서 네. 이렇게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걸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럼 이제 그런 관계에서 보면 어떻게 시스템상으로 움직이는지 이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네네. 서버 같은 경우는 서버가 별도로 다른 공간에 존재합니다. 네네. 그래서 클라이언트 쪽에서 명령을 날리면 서버 쪽에서 그걸 응답한 후에 다시 해당하는 관제 모니터 쪽에 명령을 날려서 네네. 화면을 전환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사실 그 사업을 이렇게 창업을 하신 지 이렇게 많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주요 고객 중에 뭐 현대카피탈이 있다든가 네. 그다음에 최근에 그 모증권사 사고라든가 네. 이런 측면 이런 걸 볼 때는 이렇게 창업하실 때도 그런 것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이제 보람을 많이 느끼셨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그런 네. 부분은 보람은 많이 느끼는데 아직 저희가 창업한 지 2년밖에 안 됐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네네. 실제 그런 고객들한테 그 영향력은 미치지 못한 상태고요. 네네. 올해부터는 전시회나 유튜브나 그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좀 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나름대로 이제 창업을 할 때 가장 이렇게 보는 게 한번 되돌림해서 앞으로도 급선장하는 이런 네. 측면에 창업할 때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뭐 아쉬운 점도 있었고 좋은 점도 있고 이렇게 해서 대표님 나름대로 기업을 운영하면서 그런 네. 것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짧게 우리 시청자분을 위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그 개인적으로 농담식으로 얘기할 때 그 저는 망할 기회가 저한테 많이 주어졌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창업한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사실 위기를 많이 겪었고요. 네네.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그동안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많이 저와 같이 해주셨던 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창업을 하기 전에 자신의 인간관계도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 중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는 지난 2년간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네. 사업이라는 거는 또 IT 업종이라는 것은 네네.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이렇게 짧기 때문에 네. 기복이 뭐 그 많을 거를 생각하는데요. 네. 지금 이제 궁극적으로 이러한 그 과정을 거쳐서 이 대표께서 생각하는 어떤 기업의 미래상 목표 네. 이런 것 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 회사는 장기적으로는 모니터링 서비스 전문 기업이 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부분도 대부분 모니터링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네네. 저희 회사 직원들 구성들을 보면 대부분 개발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저는 어떤 식으로든 아날로그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 개발진들한테도 계속 인문학이라든가 책을 많이 권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세상을 움직이는 것도 사람이고 기계를 이용하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 디지털화가 돼가고 있지만 네네. 아날로그 감성을 가지면서 기술 개발을 해나간다면은 앞으로 더 저희 회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그 좋은 점 때문에 사실 그 최근에 그 정부 지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네. 굉장히 호평을 받아서 네. 그런 지원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잘 되고 했는데요. 네네. 사실 그런 문제 함께 그 CRM에 갖고 있는 어떤 강점 같은 네. 거 지금까지 뭐 강점을 다 소개해 주시긴 했습니다. 요약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회사는 일단 창업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리고 네네. 창업은 시작할 때 사실 3명에서 시작했습니다. 아, 직원은 13명 정도로 좀 늘었고요. 예, 예, 예. 전반적으로 직원들이 지금 정부에서 진행하는 청년 취업
관련해서 저희도 청년들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직원들 나이가 젊기 때문에 근무 환경이나 이런 게 보통 야근이나 이런 걸 보통 싫어하는데 네. 직원들이 알아서 본인의 일은 책임지고 맡아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네네. 저도 그거를 위해서 대부분 직장인들이 시간에 대한 부분이 불만이 되게 많습니다. 네네. 저는 거기에서 좀 시간의 자율권을 좀 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이 저희 직원들이 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됐고요. 그리고 네네. 보통 직장인들이 싫어하는 주간회의나 월간회의 이런 부분들을 좀 배제했습니다. 네네. 필요할 때마다 회의를 통해서 진행하면 사실 벤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 회의를 통해서 변혁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네네. 그런 부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만족도도 올라가고 저희 회사도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 대표님 그 문제가 지금 기업인들 사이에 상당히 고민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 52시간 근무 예, 예, 예. 그래서 7월 1일부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네. 측면인데요. 지금 아까 자율 그 시간을 보장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한 단계 대난이 될 거라 이렇게 보는데요. 예, 예. 그 어떻게 좀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휴가 자체를 네네. 여름 휴가보다는 봄, 가을 휴가를 좀 권장을 하고요. 네네. 그 이유는 여름 휴가는 보통 순서대로 가기도 하고 밀리기도 하고 돈도 많이 쓰고 사람도 많은데 네네. 봄, 가을 휴가는 돈도 덜 들고 사람도 적고 그런 네네. 부분도 있고 평상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월요일 회의를 안 하면 네네. 일요일하고 월요일 날 펜션이나 이런 데 가면 네네. 되게 싸게 이용도 가능하고 사람도 3분의 1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러면 직원들이 거기서 힐링을 얻어오는 게 되는데 네네. 보통 일반적인 주말에 휴가 가서 차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면 이게 힐링을 하러 간 건지 고생을 하러 간 건지도 모르고 네네. 결과적으로 가족한테도 욕만 들어먹고 오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시간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네. 젊은 그 정부의 그 지원하는 젊은 그 청년분들 네네. 고용을 좀 많이 하신다고 네네. 그랬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대표도 젊기를 하지만 또 그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장래 발전 단순히 네. 기업의 어떤 그 고용 관계뿐만 아니라 네. 이렇게 장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뭐 학교라든가 뭔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네. 좀 그쪽에 그 중점을 두고 있다는데 그것 또한 이거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저희 회사의 직원 중에 두 명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었는데요. 네네. 한 명은 방통대를 다녔고 한 명은 사이버를 다녔는데 사이버대 다닌 친구는 이번에 졸업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근데 방통대 다닌 친구가 이직을 한 계기가 사실 회사가 그 학교를 간다 그러면 일은 다 했냐, 왜 가냐 이런 식으로 많이 문제가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결국엔 퇴사를 하게 되고 저희 회사 입사할 때 제가 면접 볼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돈은 많이 못 주지만 시간은 주겠다. 아. 너가 학교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네네. 우리 회사는 너의 그 미래를 믿는다. 그렇게 해서 너가 너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다른 회사에 가더라도 우리는 괜찮다라고 많이 면접 때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되려 직원들은 그쪽에 더 만족을 하고 회사 업무를 어떻게 보면 그 시간 내에 어떻게든 끝내려고 하고 대리어 보통 직장인들 사실 대부분 일하기보다는 많이 놀거든요. 네네. 그런 시간에 낭비를 많이 줄이는 것 같습니다. 네네. 혹시 네. 그렇게 해서 시간을 많이 줘서 자기 네. 개발해서 네. 정상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허서 네. 그 사람이 계속해서 이렇게 CRM에 근무하면 네. 보통은 그냥 뽑았을 때와 네. 또 이 대표께서 이렇게 시간을 줘서 자기 공부를 완수하고 네. 계속해서 근무할 때 어떤 조직에 대한 어떤 충성도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네. 걸 좀 비교하실 수 있습니까? 일단 회사에서 그런 걸 전폭적으로 밀어줬고 네네. 그리고 공부하는 친구들의 장점이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네네. 거기서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라 네네. 또 다른 공부를 또 시작합니다. 아. 그럴 때 또 시간을 주고 그게 반복되면서 본인의 역량도 올라가고 네네. 회사도 함께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IT 솔루션 개발이라는 게 자기 개발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요. 네. 그래서 IT 솔루션을 자기 개발하는 측면에서는 학교의 업무와 네. 그렇게 기업의 업무 그게 이제 진정한 산학 협력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분법적인 사고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결국 산학 협동 그동안 많이 강조하지만 빙빙 돌았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그런 측면이 아마 지금 창업한 지 2년뿐이 안 됐긴 했습니다는 우리가 혁신성장 코리아에게 네. 모시게 됐던 배경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잘 융합해서 이 CRM의 발전을 위해서 수용하려면 나름대로 창업한 지 이렇게 2년 돼서
기업 문화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는 그래도 나름대로 문화를 정착하는 그런 게 중점을 두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실 일단 바랍니다. 일단 저희 회사의 기업 문화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계속 가변적으로 변하고 있고요. 네네.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문화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가변적으로 변하고 있고 뭐 예를 들면 회식 같은 경우 저희는 근처에서 일반적으로 뭐 예약을 한 다음에 위하여 이런 거를 안 하고요. 네. 홍대라든가 뭐 강남이라든가 맛집을 예약해서 가서 맛있는 걸 먹습니다. 네네. 원래 회식의 중요한 게 맛있는 걸 먹고 좀 기분도 좀 내려놓으면서 부서 간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위하여 많이 해봤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술 먹고 나면 되게 친했는데 다음날 되면 또 서먹서먹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는 회식을 맛집을 예약하고 그리고 4시부터 시작합니다. 아, 4시부터요? 그리고 늦어도 9시 전에는 끝을 내고 있습니다. 보통 회식이 업무 연장선상이라서 지금 사회 문제도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9시 전에 끝내고 보니까 여직원들의 만족도도 높고 특히 여직원들이 맛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그 성 문제도 최근 많은데 그런 문제도 안 생기고 해서 저희는 그런 부분을 좀 장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쓰여람이 이제 앞으로 지금 걸어온 길보다 또 지금 걸어온 길에서는 시청자분도 지금까지 이 대표랑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잘 장착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더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길에서 대통령께서도 많이 쓰시는 로드맵 같은 거 이런 것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니터링 컨트롤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4차 혁명이란 말이 나오는데 제가 그 2000년대 초반에 그 당시에 유비쿼터스라고 했었습니다. 단어만 바뀌는 의미가 계속 있는데요. 그 당시에 유비우라는 그 온라인 모임을 운영자를 하면서 전국의 그 학교를 돌면서 세미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저는 RFID라는 부분을 담당했었는데 RFID가 뭐죠? 지금 보면 교통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카드. 당시에는 신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당연한 기술이 되는 것처럼 저희 회사도 4차 혁명에서 바라보면 IoT라든가 빅데이터와 관련된 쪽을 가고 있는데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것도 자연스러운 기술이 될 것 같고 저희 회사도 앞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기술이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기술이 뭐든 상관이 없고 사용하기 편하면 된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기술이 기술로 다가가면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RFID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통카드로 그냥 끝나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회사의 앞으로 발전 방향은 기술의 색깔을 좀 더 지우는 쪽으로 가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방송이 이제 아시겠습니다. 이게 혁신성장 코리아죠. 혁신성장이라는 개념이 실체가 없는 이런 상태에서 이 혁신성장을 좀 기업을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이렇게 실체를 하자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지금 큰 그 이렇게 그림인데요. 사실 그 이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혁신성장이 뭔지 요즘 시청자분한테 좀 설명 좀 해주실까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혁신성장은 아무리 어려워도 한 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보통 지금 대기업들이 많이 돈을 쌓아놓고 미래의 위기를 견디자고 하는데 저희같이 작은 회사는 사실 뭐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자금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이 벤처 정신을 가지지 않고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혁신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대기업은 계속 100개 중에 살아남는 게 한계가 안 되더라고요. 100년의 차를 보면.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일단 저희 회사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계속 꾸준히 신기술을 개발하고 실패해도 하겠지만 그래도 또 개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를 혁신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그 좋은 이런 쪽에 혁신성장이 꽃피어서 한국 경제 지금의 어떻게 보면 정체 상태에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한번 테이크업 하고자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지금 국정운영부의 혁신성장의 목표거든요. 그러면 혁신이라는 건 이노베이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이 이끌어가서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정부가 초기 단계에서는 이 대표님과 같은 이런 분들한테 잘 발굴해서 잘 지원해 주는 것도 정부 역할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경험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뭐 정부 당국에서 특별히 뭐 이렇게 좀 이런 쪽을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것을 좀 당부의 말씀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 정부에서 정책 자금이라든가 창업을 위한 지원 같은 거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예전부터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똑같이 느끼는 건 뭐냐면 지원 단계가 거기서 끝나고 사실 저희 같이 창업한 회사가 뭔가를 만들었다 그래서
기업에서 사주질 않습니다. 네. 결론은 언제 막을지 모른다라는 물음표와 퀄리티는 증명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네.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결국에 창업만 하라고 그러고 돈은 주는데 나머지 네.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는 거거든요. 네네.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네, 사후관리 부분에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그런 물건들을 팔 수 있는 판로라든가 네네. 아니면 방법론이라든가 그런 거를 제시해 주면서 창업을 하라고 한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할 수 있을 텐데 네네. 그 대부분은 창업의 어려운 점이 거기 있거든요. 네네. 사실 한 개인의 몇 억은 되게 큰 돈이잖아요. 네네. 사실 1년 만에 몇 억 그냥 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한국 사회는 특히 내 인생은 거기서 끝난다라는 또 인식도 있고 네네네. 그렇다면은 정부에서는 내가 뭔가를 만들 테니 어떻게든 팔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항상 이제 이렇게 방송 시간이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기 때문에 네네.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IT 솔루션 관련해서 지금 이제 거기에 담당하고 계신다는 네네. 과거에도 이제 이런 분의 육성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네. 국민 입장에서는 우리가 세금 낸 부분을 이렇게 IT 솔루션 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실패를 하다 보니까 네네. 또 정부에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의 세금의 낭비 문제가 이렇게 되거든요. 네네. 그런 거 관련해서 IT 업종을 직접 운영하시는 네. 입장에서는 그런 분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IT라는 게 사실 그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많고요. 네네. 그리고 원래 대기업은 여기서 좋은 거는 삼성 같은 경우도 100개 핸드폰을 만들 때 한 네. 개만 성공해도 거기는 엄청난 이익을 내거든요. 네네. 하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한 개를 만들어서 한 개 실패하면 대부분 없어지게 됩니다. 네네. 이런 거를 바라봤을 때 그 세금이나 이런 낭비가 아니라 저희도 마찬가지로 100개나 1000개를 투자했을 때 10개라도 건져서 그게 중국이나 외국처럼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네네. 그게 나라 발전에서 이바지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진정한 의미에 네. 사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의미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 방송에서 마지막 거쳐갈 네.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이제 마지막에 개인적인 그 이렇게 어떤 미래의 계획이라든가 네. 아니면 CRM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회사 전체 어떤 계획 같은 거 이런 걸 네. 마지막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네. 말씀드리면 시청자분의 약속입니다. 예, 예, 약속입니다. 예. 그래서 좀 그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도 그 이공계 출신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 경영이나 이쪽에는 좀 약한 편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경영 공부를 좀 더 많이 더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대학원 진학이나 그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직원들한테 약속한 게 있는데 올해는 어찌됐건 수익을 좀 많이 내서 단체로 해외여행을 가자라는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일반적인 그 여행사를 끼는 게 아니라 요즘 많이 나오는 뭐 배틀트립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여행이 있던 것처럼 뭐 몇 명씩 쪼개져가지고 일본에 간다면 누구는 오사카에 어디를 가고 누구는 어디를 가서 나중에 도쿄에서 모인 다음에 자기들 의견이 어디가 좋냐라고 얘기해보고 네네. 앞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런 쪽으로 약속을 한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오래 지켰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리고 직원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보통 월급만 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생각보다 네네. 자신들이 하는 일이 정말 세상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직장 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역시 젊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 그 IT 솔루션을 왜 하는지 네. 이렇게 좀 아마 시청자분도 아실 수 있을 걸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네. 이렇게 나주셔서 아마 이 시간에도 이렇게 IT 솔루션 그 이렇게 개발에 아마 매진해 주셔야 될 건데요. 네. 시청자분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주신 데 대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재진 그 이렇게 CRM 대표와 인터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거다. 여러 가지로 지금 사회에 뭐 대기업 과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권의 문제라든가 해서 혼탁한 이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는 그래도 한국 경제가 꾸준하게 발전될 수 있는 것은 사회에 이렇게 알아주든 못하든 이 대표님과 같은 이런 분에 의해서 창의적 사고를 통해서 한국 경제 이후에 이렇게 그 삶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꾸준히 연구하는 과정에서 아마 한국 경제 성장에 이렇게 밑거름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시청자분이라든가
국민 여러분이 해주셔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좋은 업체들은 결국 국민이 보살펴줘야 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분 오늘 그 방송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서 많은 부분에 참고가 되는 젊은 사람들의 참고되고 또 이렇게 초과 시급 근로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시는 대기업이라든가 기업 경영에서 참고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공무원분들은 지금 뭐냐 정책 지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이런 짧은 인터뷰 기간에 사실 그런 내용에 대안을 그 제시한 이런 측면이 오늘 인터뷰 내용의 핵심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좀 잘 이렇게 그 익숙해질 수도 있고 다시 한번 방송을 보실 권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